오늘은 또 좋은 날이라 아침 일찍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해서 오전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우리 또 직원분들 좀 드실 커피도 좀 같이 사 들고 일단 왔습니다. 오! 이게 또 열려있네.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오시지 말고 빨리 이리 와 도와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너 마시라는 거 아니야? 그대로 기다려줘. 빨리 와. 그렇지. 너 머리 부셔 드는 거야? 야, 이거 부시면 어떡해? 소송 당하고 싶었다? 야, 커피 배달이었어. 대표님들 이사님 다 도망갔네, 어디? 어? 아니, 인사드리러 왔더니 어디 가셨어, 도대체? 아니, 이미 가셨대. 아, 이제 출발하셨구나. 내가 분명, 내가 아까 몇 시야? 뭐, 아침에 아무튼 몇 시쯤 도착합니다 이걸 보내놨는데 그 글을 읽었어, 그리고. 일이 사라졌는데? 일이 사라졌어. 아... 사고 아니야, 이거? 대응사고인데 이거 왜 일로 왔지, 우리? 오늘은 일단은 김해에서 저희가 기부 물품을 전달해드린 게 아니라 김해에 모여서 창원 보훈지청으로 갑니다. 보훈처로 가는데 우리 놓고 갔네. 먼저 가셨다. 그럼 우리도 글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운전자 고속도로 자체를 지금 잘못하고 왔어 지금. 아, 더웠네요. 거기서 더운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커피 배달하러 온 거야? 이제 가자. 아, 우리 다시 또 가? 3시간은? 아씨, 일단 다시 창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뭐 다들 업무 보고 조용히 업무 보고 계시고 한쪽은 뭐 회의하고 계시고 잘못한 거 이사님 대표님도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뭐 우리 쳐다봐도 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또 이동을 했습니다. 어? 아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예. 5층이야? 간다. 다시 경남 보훈지청에 왔습니다. 아, 작년이에요. 올해도? 그대로야. 그대로. 내가 지었던 건물인데. 야, 여기를요? 뭐 선생님 주시는 뭐 네? 설명이라도 좀 해주세요. 아니 뭐 들어가면 내가 보여줄게. 안 열리던데요? 선생님. 날이 많이 추웠어 진짜. 진짜. 어제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한 시까지 점심 시간이라 아직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있다가 모처가 뭘 하는 데인지 제가 만든 곳이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훈처에 왜 왔냐면은 전선은 이곳에는 6.25 참전용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도 계시고요. 올해는 그분들께 기부물품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선식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준비를 해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 온누리 상품권을 좀 더 양을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을 좀 더 구매할 수 있게끔 어디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 더클래스의 그 만원짜리 제품이지? 만원짜리 제품. 말도 안 되는 제품이 하나 이제 나왔었어요. 만 원인데 T1등급의 카나우바가 들어가 있었고 SIO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조합된 만 원짜리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이벤트성으로 반짝 터져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세척품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게 진짜 마진이 날 수가 없는 상품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또 그 아이템을 좋게 봐주시고 또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그 기부금들이 모여서 오늘은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먼저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행사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 이제. 빨리 예. 올라가야 되거든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촬영을 해볼게요. 갑시다. 오! 대표님입니다. 오! 대표님입니다. 대표님입니다. 바로 타야 됩니까? 네네. 올라가시려고. 행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죠? 네네. 10분 남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해당 제품 있지 않습니까? 만짜리 네. 제품. 네네네. 만 개 한정 수량 만드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몇 개나 팔렸습니까? 아마 4천 개 조금 넘게 팔렸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네네. 대표님이랑 같이 약속했던 그 목표치는 못 채웠지만 그래도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충을 해서 네. 좀 광복절을 기념한 8월 15일에 맞게 815만 원 저희가 맞췄습니다. 역시 영앤리치.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 진짜 의미 있게 쓰는 건데 이게. 진짜 그걸 채웠구나.
저희 역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새알람 쪽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청장님이랑 식사 자리에서도 예. 저희 새알람 식구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다. 너무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아, 아, 네. 생김새가 또 이래가지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일단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조금 아쉽죠. 대표님께 채워줬으니까 일단 가시죠. 그럼 그 나머지 다 재고겠네요? 아, 재고를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들어가시죠. 네. 더클래스 직원을 분주하네요. 네. 오늘 하루만큼은 또 더클래스 옷을 입고 내가 옷을 챙겨달라 그랬어. 나도 이거 좀 한 번만 좀 달라고. 단정한가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오, 니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오, 다양하다. 그럼 저희 대표님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의무품 전달하는 거 내일 정확하게 좀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선식 시리얼 세트 4종 세트로 해가지고 제가 총 200세트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네. 뭐 전국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권으로 아니,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아, 네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 415만원어치 그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15만원어치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분들이나 유교 참전용사분들께 전달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이제 경남 동부 보훈지청에서 보훈 가족으로 선정되신 분들한테 네, 그렇게 이제 전달드리기 위해서 선정되신 그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신? 그분들 같은 경우도 유교 참전용사분들이시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광복에 또 일조하신 네, 독립 유공자분들, 후손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좋은 일.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로. 일단은 행사 또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조용해가지고. 아, 말이 좀 떠는 기가 조금. 진짜 5분 전, 10분 전. 꺼내서 좀 드릴까요? 참전자 누가 408명에게. 아, 408명. 우와, 되게 우와. 정확한 인원의 숫자를 알았습니다. 408, 진짜 많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네요. 네, 그러네요. 혹시 요즘 코로나 시기 이후로 기부가 안 좀 잘 안 들어오는 편이죠. 경기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적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또 경기도 원상 워낙 안 좋고 그렇지 요즘에는 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보다 좀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우리 거 아닙니까? 넣어놓고 물 한 잔만 마시고 화장실만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알람 대표님.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네. 정장님 뭐 간단하게 인터뷰라도 아니면은 뭐 인터뷰. 이번 기부가 기업에서 그냥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또 보험 문화를 알려주면서 그리고 또 기업을 알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 또 ESG 경영까지 같이 함께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훈처는 독립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에서 이렇게 나라를 되찾은 그런 일들을 하고 후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군인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를 하셨으면 다 저희 고객이시죠. 취업정보센터라고 있어요. 저희 제대군인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경남에도 제대군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조직력도 있고 또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또 저희 대상자들도 네. 좀 채용 좀 하시고 그러시죠. 네. 뭐. 우선은 보훈처에 관련된 그리고 제대군인에 관련된 내용 저희가 따로 좀 자세히 보기 편하게 띄워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분위기가 너무 훈훈합니다. 네, 네. 좋은 일 하면 항상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매번 하실 때마다 어떠세요, 대표님? 할 때마다 뭔가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되게 정말 이 기부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행복하고 할 수 있으니까 예. 너무 보람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김해에 있다 보니까 예. 김해시 이런 미래장학재단이라는 곳에 또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기부를. 네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꾸준하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좋죠. 아. 네. 이게 아까 시청장님 말씀도 좀 듣다 보니까 네. 그냥 단순히 군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소방관 분들도 계시고 아, 그렇죠. 제복 입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6.25 전쟁이랑 독립유공자분들만 좀 해당이 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정말 많더라고요. 네. 게다가 또 하는 일이 진짜 많습니다. 네. 이게 집에 혼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몸이 뭐 아주 불편하진 않으시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또 지원이 된다고 그러고요. 네. 다양하게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제 투명하게 네. 이렇게 기부가 된다는 점이 저는 보훈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님이 꼭 보훈처를 항상 선택은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좀 필연적으로 선택을 하시던데 처음에 되게 뭔가 이런 이제 좀 기업의 형태가 갖춰졌으니 사회공헌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 예전부터 제가 이제 뭔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가 된다면 정말 언제든지 돕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나눔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걸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어릴 때 제가 용돈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 예. 왜 많이 받았냐면 주위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많이 사주고 베풀어라고 그런 게 이제 어릴 때 너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누군가를 돕는 이런 되게 보람찬 일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촬영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들에게 그렇죠, 당연하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말씀이 저희 뭐 구독자분들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 우리 더클래스 소비자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참 소비자분들께 감사하고 저희도 매년 이제 그 보육원에다가 아이들에게 네네. 기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거기에 선물 받은 게 있어요. 아기들이 달력마다 아기들의 그 생일을 적어놓고 그들의 꿈을 적어놓은 달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친구한테 조그만 카메라라도 선물해주고 미용하는 친구들한테 조그만 뭐 가위라도 선물해주고 이러고 싶어서 저희 연말에 그거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예. 여기 너도 찍어야 돼. 두 개를 찍어야지 확실해지는 거야. 카메라로 한번 찍으시죠.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적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약속 받아냈으니까 예. 이제. 오늘도 참 뜻깊은 자리에 예. 함께 하게 해주셔서 아. 우리도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매년 이제 8월, 아 9월 달에는 네. 모이는 걸로 요곳에서 모이는 걸로 그것도 약속한다 그걸로 아, 예.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 예. 제가 항상 돕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은 나서서 저희가 대신 그때마다 좋은 아이템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이 느꼈던 게요 이 영상을 저희가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지 않은데 다 네다섯 개씩 동참하신다고 사셔서 그냥 지인들 나눠주기도 하고 하셨대요. 그런 분들이 이번 이벤트 때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같이 나도 할게 하면서 참여해주신 분들이 그래서 온 뭐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니네. 대단한 숫자지. 좀 그렇게 참여해주셨다는 게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참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버클리스랑 같이 또 열심히 좋은 제품 많이 만들고 저희는 또 좋은 제품 많이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잘 성장하는 모습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모습, 좋은 봉사도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태알라 더클래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놈 새끼야.